오늘 이슈는 조두순 최고령 합격 유리 건물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경각심을 좀 사회가 좀 더 강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제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였는데요. 왜 최초냐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당연히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게 맞죠. 하지만 조두순이 범죄를 저지른 건 2008년도예요. 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500여일 앞둔 지금 우리가 아는 건 이름 세 글자와 사진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성범죄자 알림 1을 통해 5년간 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어요. 범죄자의 실제 거주지와 공개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게다가 현재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4,713명. 전체 성범죄자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3%는요? 미국은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모두 공개하던데요. 얼굴이라도 알아야 조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초상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봄처럼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91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예산에 사는 최대식 할아버지는 지난달 요양보호사 시험에 역대 최고령으로 합격했어요. 이유는 그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간호해야 되겠다는 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60년을 함께한 애틋한 사이인데요. 6개월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할머니와 손을 꼭 잡고 보건소에 다니다가 보건소 직원의 추천으로 요양보호사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직접 돌보고 싶었고요. 전문적으로 간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다고 해요. 요양보호사 시험에 나이나 학력 제한은 없지만요. 이거 교재가 600페이지가 넘고요. 이론과 실습을 모두 공부해야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하루에 8시간 넘게 두 달을 공부한 끝에 첫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아흔이 넘은 나도 도전하는 만큼 다른 이들도 용기를 갖기 바란다는 멋진 할아버지.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뉴욕의 상징, 이런 으리으리한 유리 건물들이죠.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변한다니? 뉴욕 시장이 내놓은 새로운 정책 때문인데요. We're going to ban the classic glass and steel skyscrapers, which are incredibly inefficient.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랍니다. 통유리 건물은 단열 성능이 부족해서 열 손실이 크고요. 뜨거운 직사광선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땀이 펄펄 나게 하죠. 실내 온도를 유지하려고 에너지 전력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은 유리 외벽 고층 건물을 새로 짓는 걸 아예 금지합니다. 심지어 이미 지어진 건물도 2030년까지 싹 다 리모델링 하라고 했어요. 안 지키면 벌금을 100만 달러나 부과하겠대요. 근데 반응이 뭐 엄청 좋진 않아요. What is he talking about? 석기 시대로 돌아가라는 거냐,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라는 no. 비판인데요. 환경을 위한 정책인 만큼 이왕 하는 거 성과도 잘 나면 좋겠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저희 제작진이랑 저랑 맨날 새로 고침 누르고 있다고요. 제발요. 내일 만나요. 안녕. Oh, boy, yeah.